11월에 접어들면서 내장산, 또 강천산 같은 도내 단풍 명소에 이 붉게 물든 단풍이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 단풍의 절정은 이번 주말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단풍을 즐기려는 탐방객들의 발걸음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질서 유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남은 이 가을 무엇보다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도내 도민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안전 유지에 함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일상을 되찾은 문화예술계도 이렇게 절정을 이룬 단풍만큼이나 풍성합니다. 오늘 투데이 전북 첫 소식에서는요.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연극 한 편 준비했거든요. 함께 가시죠. 전주 구도심에 자리한 한 소극장. 오랜 역사만큼이나 무대에 올린 작품만도 수백 편에 달한다는데요. 이번에 선보일 작품은 연극 비듬입니다. 같이 붙어 있다고 같은 짬밥밭에 찐따야? 이런 게 있어야지. 그러면 정서가. 어떻게 평생을 혼자 살아요? 그렇죠? 60년 역사를 자랑하는 창작극회 173번째 정기 공연입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부모로부터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타자인데 타자의 존재 없이 나의 존재가 과연 가능케 하는가. 이 지점에서 너무 이제 혼자 하는 것에 익숙해져 버리는 사회 구조 안에서 옆 사람을 좀 돌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작품을 선정해봤습니다. 연극은 사람을 피해 칩거하던 주인공이 미용실을 방문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죄송해요. 혼자가 좋다는 용식과 혼자가 싫어 결혼한다는 하나. 이야기는 어디로 흘러갈까요? 팔짝팔짝 뛰어야 될 거. 자신이 스스로 선택을 해서 혼자 이렇게 지내게 되는 인물인데 결국엔 이 인물도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결국에는 어떤 사람들과 부딪힘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것들로 뭔가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구나. 외로운 게 단지 싫어서 결혼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하나의 심리에 용식이의 말 때문에 많은 이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용식이의 말을 아예 무시는 하지 못하고 이제 하나의 숙제로 남겨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 스스로. 미용실에서 벌어지는 인간적인 이야기를 유머와 감동으로 풀어낸 작품 비듬. 공연을 앞두고 텅 비어있던 객석은 하나둘 관객으로 채워집니다. 코로나 때문에 연극을 하는 데가 많이 없어서 아쉬워하고 있던 찰나에 연극 비듬이라는 것을 한다고 들어가지고 이렇게 창작 소극장에 찾아오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무대에 긴장하기는 배우들도 마찬가지. 준비를 하는 동안 배우들은 서서히 맡은 배역과 하나가 돼갑니다. 너무 긴장돼요. 원래 하다 보면은 좀 긴장이 덜해야 되는데 이게 또 할 때마다 긴장이 되는 것이 또 바로 이 무대 위에 서는 배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상황이랑 이제 캐릭터들의 상황이랑 같이 빗대었고 둘이어야 돼 라는 관객분들과 하나여도 괜찮아 이런 관객분들과 서로 이해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드디어 연극의 막이 오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여기 먼저 제 결혼식이에요. 어떻게 세뇌를 안 당하겠습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답을 제시하기보단 하나의 물음표를 던지는 연극 비듬. 관객들도 어느새 무대 위 주인공들의 이야기에 빠져듭니다. 요즘은 뭐든지 혼자가 대세인 게 맞긴 한 것 같은데 여전히 혼자보다는 함께라는 게 더 의미 있지 않나라는 걸
느낀 것 같아요. 저희 딸 아이랑 같이 왔는데 같이 와서 보고 또 공연을 즐기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길은 많이 물어봐주세요. 창작극회 173회 정기공연 비듬 함께했습니다. 이 미용실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이야기들이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해보게 하는 것 같아요. 이라이 리포터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연극 보는 거 정말 좋아하는데요. 게다가 이 소극장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열리는 연극이라고 하니까 더 많은 지역민들이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는 13일까지 매일 저녁마다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저도 꼭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해주세요. 네, 깊어가는 가을 이 연극과 함께해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투데이 전북과 함께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 5시 3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라이 리포터와 함께하는 뭐든지 초보 시간인데요. 이라이 리포터,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 이어서 펜싱에 도전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신사의 스포츠라 불리는 펜싱. 멋있게 보이긴 하더라도 자세를 바로 잡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검을 이용해 승부를 겨루는 펜싱에 도전한 초보 라희. 어때요? 완전 잘하셨어요. 지난 시간 기본 동작과 공격 자세를 배워봤는데요. 찰나의 순간에 결과가 뒤집히기 때문에 기본기를 다지고 경기력을 길러내는 게 중요한 펜싱. 1분 1초를 아껴가며 동작들을 반복합니다. 저 많이 늘었죠? 저번보다 많이 늦은 것 같긴 해요. 아니, 그쵸? 네. 저번 주에는 저희가 공격 동작을 배웠는데 이번 주는 이제 경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빠라드, 막는 동작, 수비 동작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동작은 상대방의 공격을 막는 수비 기술, 빠라드입니다. 공격과 수비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펜싱에선 중요한 기술인데요. 공격이 들어오는 위치에 따라 막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지금 입고 있는 자켓. 여기가 타겟인데 이제 네 등분으로 나눠서 빠라드를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몸통에서 안쪽, 거기서 위, 아래로 나누고요. 바깥쪽에서 위, 아래로 나눌 거예요. 자, 까르트. 식스. 옥타브. 세팅.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경기를 하면 예측할 수 없어서 네, 반 자동적으로 나올 정도로 수없이 반복을 해야 돼요. 상대의 검에서 시선을 떼지 않는 고도의 집중력도 필요합니다. 칼을 자꾸 이렇게 몸쪽으로 당기지 마시고요. 네. 자세 취한 다음에 곧 이 자세 그대로 타겟에 이렇게 딱 놔두고 이 상태에서 동작을 익히는 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요. 포기하지 않고 견뎌내는 정신력도 필수겠더라고요. 와, 이거 뭔가 수도 없이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직 좀 부자연스럽거든요, 손이. 다리도 좀 더 앉아주셔야 돼요. 에이. 지금 다리 힘이 많이 부족하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잘하고 있잖아요. 네, 펜싱 스쿼트 한번. 아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절 힘들게 했던 이 훈련 기억하시나요? 안정된 자세를 위한 하체 훈련인 펜싱 스쿼트입니다. 기본 자세인 안가르드를 하고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건데요. 오늘만큼은 피하고 싶었건만 단호한 가르침에 결국 훈련에 돌입합니다. 아, 뭐라고요? 아! 뭐가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네. 잠깐. 아, 뭐가 힘들어요? 이거 하면 펜싱 자세가 좋아진다면서요? 봐봐요. 생각보다 많이 힘드실 텐데. 아, 괜찮아요. 빨리 가르쳐 주세요. 초보의 열정으로 끝까지 해냅니다. 아오! 열! 아! 야, 너무 힘들어요. 아, 진짜 너무 힘들어요. 조금만 앉으면 안 돼요? 좀 쉬면 안 돼요? 좀 쉬시면서 제가 네. 선수를 경기하는 걸 다 연습 경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경기 준비를 시작하자 순식간에 달라진 훈련장의 분위기.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기가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펜싱은 짧은 순간에 승패가 결정되기 때문에 순발력과 판단력이 중요한데요. 고민할 겨를 없이 공격과 수비를 하려면 동작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하고요. 자세를 바꿀 때도 몸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땀난 것 봐요. 흔적흔적거려. 왜 이렇게 빨라요? 실제로 경기를 보니까 왜 연습을 많이 하셨는지 알 것 같죠? 네, 이 연습을 많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안 자고 맨날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을 보며 다시 한번 의지를 불태워봅니다. 우와, 진짜 멋있어요. 멋있기도 멋있는데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서로 상대방과 머리 싸움도 해야 되고 움직이면서 육체적으로도 정말 체력 소모가 많이 돼서 정말 힘든 종목인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스피드의 핵심 요소인 스텝. 긴박한 경기 중에도 리듬을 놓치지 않는 게 포인트인데요. 처음 배울 땐 음악에 맞춰 스텝을 해보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 완전 쉽네요. 빠르게 볼게요. 간단하다고 생각했던 스텝. 점점 빨라지는 훈련 속도에 균형을 잃어버렸습니다. 못하겠어요. 다리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힘들어. 더 빠르게 하는 선수들은? 진짜요? 네네. 벌써 전 숨차는데요? 아까처럼 스텝을 이용해서 거리를 두다가 짧게 상대가 공격을 했을 때 맞고 찌르기, 막는 걸 빨아드라고 하고요. 네. 이제 빨아드에서 저희가 공격하는 행위, 이거를 리포스트, 그래서 빨아드 리포스트라고 해요. 과감하게 오면 칼을 피해서 이 동작을 에스키브라고 해요. 제가 한번 피워볼게요. 네. 이렇게 등이 보이는 행위를 하면 상대방이 이제 와서 공격을 해서 찔러야 되는데 네. 타겟을 피해버린 거기 때문에 경고를 받아요. 아, 너무 어렵네요.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 네, 장비 다 착용하시고 연습 경기 한번 해보시는 게 어때요? 제가요? 제가 이런 엘리트 선생님들이랑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대신 저희가 핸디캡을 드릴게요. 어떤 핸디캡이요? 네, 왼손잡이 선수가 오른손을 뛰고 그다음에 5점 경기하는 1점만 내시면 돼요. 그러려면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아요. 경기 시작 전 가장 먼저 하는 일, 검이 상대방의 공격 부위에 닿았을 때 신호가 울리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막상 이렇게 시합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떨리고 약간 조금 무섭기도 한데 기대돼요. 재밌게 즐겨보세요. 네. 이제 긴장감을 잊고 당당하게 시합에 나설 차례입니다. 실전 앞에 초보란 없다. 지금만큼은 선수가 된 마음으로 진지하게 임합니다. 레드, 레드, 할래. 드디어 경기가 시작됩니다. 레드, 레드, 할래. 무서워. 할래, 할래. 아, 못 찍었어? 알트요? 왜 멈춰요? 들어왔어요, 제가 이렇게? 아, 손에 땀 나! 와, 왜 이렇게 잘해? 역시나 만만치 않은 사부님의 실력에 당황하기 시작했는데요. 아, 이러면 안 되나? 계속되는 실점에 기죽을 제가 아니죠? 집중해서 공격 기회를 노립니다. 와, 무서워! 야! 아, 왜 이렇게 아파요, 이거? 옷 입었는데 이렇게 아픈 거 맞아요? 아, 힘들어. 하이! 하우! 네, 하이! 마지막 1점을 남겨둔 상황.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서야 하는 순간입니다.
이대로 질 순 없다. 저 이라이 회심의 공격을 날립니다. 드디어 득점 성공!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더워. 이게 이겼는데도 뭔가 기뻐할 겨를이 없이 진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 마스크를 쓰니까 너무 답답하고 또 머리도 써야 되고 정말 쉬운 일이 아니네요. 운동 선수들 다들 그렇겠지만 저희 펜싱 선수들 진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네, 2주 동안 정말 뜻깊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순간도 긴장감을 놓칠 수 없어 더 짜릿한 스포츠 펜싱. 흘린 땀방울만큼 값진 즐거움을 얻었던 펜싱 도전기였습니다. 뭐든지 초보 펜싱 도전기 함께했습니다. 지난주에는 기본 동작과 공격 동작을 배웠는데 이번 주에는 수비 기술들을 배워오셨네요. 네, 공격만큼 중요한 게 수비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수비 기술을 빠라드라고 하는데요. 갸르트, 식세트 등 위치별로 이렇게 공격을 수비하는 방법을 배워왔습니다. 자세뿐만 아니라 이 상대방이 어딜 공격할지 이 위치를 끝까지 주시하는 집중력도 필요하더라고요. 네, 펜싱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스포츠는 아니어서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끝까지 도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2주 동안 펜싱을 배우고 오셨잖아요. 네. 이라이 리포터가 생각하는 펜싱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체력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이 짧은 시간 안에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빠른 상황 판단력에 요령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공격이 성공했을 때 그 짜릿함, 이건 해봐야만 아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꼭 한번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재미있는 취미를 원하는 분들이라면 펜싱 도전해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뭐든지 초보와 함께했습니다. 이라이 리포터 고생하셨어요. 농촌마을 어르신들의 소소한 일상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이웃동네 마실돌기, 오늘은 경상남도 남해로 가보겠습니다. 요즘 남해에서는 시금치 수확이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할머니. 아이고, 좀 심어놨더만은 반틈 나고 반틈 안 나고. 아이고, 뭐 심어놨어요? 시금치. 그 찍어가서 많은데요. 예, 이렇게 우리 남의 어머님들 이렇게 네. 부지런히 산다고 네. 말씀 들어보았어요. 아, 진짜 고맙구로. 나는 진정은 어릉이고 시간은 남해고. 그래가지고 어릉에는 이런 거 안 하거든. 애래서 의령서 야물다고 소문난 큰애기였다가나요. 근데 시집 와갖고는 남해에서 일 잘한다고 소문난 각시가 되었다네요. 아, 인자 영감님 마이로 노라도 묶어놓은 사안디요. 한량 노릇도 허든 사람이나 어제 이러던 사람은 밭에서 논 거이 더 좋더랍니다. 또 해가지고 아들은 보내지 말아게도 엄마가 한기고 또 손에 끼고 약 안 치고 농약 안 치거든. 나는 조금만 한께네. 이런저런 풍파를 접고 살다 보면 사람이 거칠거칠해질 법도 허자네요. 근데 요 시금치 마이로 찬바람 전딤서 더 짙은 단맛을 품는 사람도 많으라. 그런 양반들 찾아서 마실 갑니다. 오메, 저 이빈 다랭이 마을에 또 얼마나 많은 사연이 담아져 있었고. 이런 일도 되게. 안녕하세요. 아, 뭐 이런 일도 되기라. 아이고, 저요? 이런 일도 필요하단 말이지. 남의 여 막 이제 바람 난다. 무슨 바람 나요? 개봉할 때는 거. 아,
전라도는 저녁을 뭐 뿌리 막 흔해가 있고 여는 캄캄해가 있고 완전 옛날하고 뺏겼다 내 속으로. 이 물이 그리 따시다네. 그는 남해가 여러 개 좋은 섬이라 놓은 게 어디 딴 데로 시집갈 생각도 안 오고요. 그냥 한 동네 가지건대서 신랑감을 찾았더랍니다. 토방은 생긴 몸 보던 사람이라 학교 댕기다가 지적에 있고 해놓은 게 내는 아는 것도 모른다고 만날 일만 하고 자기는 뭐 안다고 만날 저런데 놀러나 되고 그러다 내가 골배에 들어. 아이고 내는 때 되는 줄도 모르고 커피 한 잔 잡수 꼭 가서. 아이고 우리 집 언제 오겠네. 가만히 있어. 씻밥이나 따는 둘이 째깐 떠먹으러. 예. 그 앉아. 예. 우리 집에 왔다가 밥을 먹고 가야지. 전에 식구들 많을 때는 크나큰 밥상을 네 개씩 차렸다가 하네요. 그 수발 들다 보면 언제 차분히 안 가서 밥 먹을 새도 없었다네요. 밥 갖다 놓고 또 물 갖다 놓고 물 갖다 놓고 나면 또 술 가고 그렇고 또 술 먹고 나면 또 커피가 그렇고 만날 수가 있어요. 아이고 구직 염소에 그만 내놓으면 무겁히고 내놓으면 무겁히고 내는 가 거기 말자 전신도 못 오고. 네. 네. 어이. 누구다? 딸님 오셨네. 아이. 안녕하세요. 우리 딸이 손님 오셨네. 다 보고 있었나 보네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막내 딸. 아 전화. 여보세요. 아, 여, 뭐 촬영으로 되는 아저씨가 집에 있어요. 내가 우리 집에 내 어째 밥 먹는데 새싹으로 가자꾼께 안 올라 사는 거 억지로 노랗게가 커피 한 잔 마시고 있지. 알았네. 자석들 오남매가 어메 혼자 있다고 겁나게 생각한디요. 동협장 오셨던 영감님 탁에서 모두 야물다 합니다. 할배들, 내도 알아. 내도 다 알아. 우리 영감들이 다 세고 있지. 우리 영감은 더 영리한 사람이라. 그런 영감님이야, 훌륭한 자석들이야. 어머니가 모두 다 뒷바라지 했잖아요. 참말로 장하십니다. 어미, 우리 어르신은 오수를 즐기고 계시네. 이러다 잠깐 쉬신 같구마요. 나의 말을 할배 누가 했던 걸 찍기라고. 남해는 시금치가 시안의 효자 작물이잖아요. 근게 10월 초에 모두 파종을 했는데 시방 날이 가물어갖고 걱정이라네요. 산에서 주로 좀 걸어가고 비가 올 때 좀 걸어가고 이런 게 하지만 이걸 걸어갑니까? 걸어 안 가요 이거. 뭐 주면 대기도 몰라 잡히고 하늘에서 주는 비하고 천지천 나한테 같으면 파종해신 게 조간 한 가지 거인디 올해는 밭에 시금치가 하다 걱정이라 틈만 남은 나와서 들이다보고 있답니다. 이제 옛날에는 남자들이 모여서 노다가 뭐 늦게까지 이제 이리 집에 오고 이리 이제 지금은 그게 또 반대적으로 돼갖고 또 여자들이 늦게 그냥 놀다가 또. 말하자면 회관은 할매들 차지가 되버렸구마요. 내가 그런 거 막 얼마나 허긴 게 놀다 오라고지. 너 우리 할매는 은신 안 하지 뭐. 아유. 근데 인자는 마나님이 거들어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9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고 본 게 농사도 인생도 그려려니 해지더라네요. 아들이 서야 네가 땅 딸 부리고 그 호연이 다 잘 커가요. 다 너무 깨지 나가 있고 이제 뭐 깨지 살아보고 뭐 이제 영하면 둘이 있는 게지. 땅을 한 게 없어. 뭐 호연된 것도 없고 걱정된 것도 없고. 보고고 부지런하고 성재간이란데 일평생 흙 묻은 손발로 복을 일구셨구마요.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지라잉. 근디 유재 남해로 가본게요. 내 할 일 열심히 하고 주는 대로 거둘란다 하는 마음으로 사는 법도 있더라고요. 그러게 욕심 비워낸 자리에 복을 채우면서 사는 지혜를 또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남도 남해의 어르신들 만나뵙고 왔습니다. 요즘 낮에는 참 포근한데 해가 지고 나면 아주 쌀쌀하더라고요. 일교차가 굉장히 큽니다. 게다가 오늘은 또 겨울로 들어서는 절기 입동이더라고요. 이번 한 주는 일교차가 큰 날씨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건강관리에 신경 쓰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생방송 투데이 전북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